안녕하세요. 햇살 한스푼입니다. 디저트로 마카롱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요거, 다른 달달한 간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마카롱은 겉에 코크는 바삭하면서 속에 필링은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가면 마카롱을 꼭 하나씩 먹고 오는 편인데요. 의정부 마카롱 맛집으로 유명한 아이엠마는 매장 판매는 따로 하지 않고요. 예약 후에 픽업 가능하고 또는 이렇게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의정부에서 굉장히 먼 편인데 이렇게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엠마 마카롱은 이렇게 패키지가 따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패키지에 포장해서 답례품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이나 뭐 100일 돌잔치 그럴 때 손님들한테 뭐 10개들이 아니더라도 작은 소량 포장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례품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아이엠마 마카롱은 이렇게 코크에 색소를 넣지 않았어요. 무색소 수제 마카롱이라서 아이들 먹이기에도 안심이겠더라고요. 치즈 먹어보았는데요. 치즈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면서 필링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코크는 겉은 살짝 바삭하면서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입에서 녹는 맛이고 다른 마카롱에 비해서 그렇게 달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아이엠마 마카롱은 일단 코크 자체가 달지 않고 필링도 그렇게 자극적인 맛이라기보다는 황치즈는 딱 황치즈 그 치즈 특유의 딱 고소한 맛만 있고 단맛은 딱 적당하게 어우러져서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어른들도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워렌쿠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일파티 할 때 이런 거 한 통 주문해서 테이블 세팅해주면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워렌쿠키도 한번 먹어볼게요. 머랭쿠키도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적당한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정도여서 아이들 먹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코코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요거 우유에 말아서 시리얼 대신으로도 많이 먹는데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바삭함보다는 쫀득한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겉은 살짝 바삭하면서 안쪽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말아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냥 간식으로 이렇게 먹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크가 그렇게 달지 않아서 간식으로 그냥 집어먹기도 괜찮은 맛이에요. 필링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요거 코크만 그냥 심심풀이로 주워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이엠마 마카롱은 어른들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코크에 색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이들 간식으로 챙겨주기에도 좋은 마카롱인 것 같아요. 의정부 맛집으로 유명한 이유로 알 것 같고요. 요거 진짜 답례품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뭐 어린이집 행사나 그럴 때 답례품으로 준비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아이들 생일파티 할 때나 그럴 때 주문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서 세팅해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